독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어로 보나 우, 네,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사투와 연결이 되는, 네, 당연히 바로 이 다리로만 보나우가 하게 되겠고요. 수많은 도시가 이 강을 끼고 또 분달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4개의 수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그죠? 그리고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 자, 이제 헝가리, 세계 최고의 대륙이 다니는 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저, 세체에 달린 이런저런 영웅, 그다음 한번 파크촌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블루비선데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뭐 드라마에는 뭐 아이리스 드라마, 네, 우리나라, 예, 이병헌 씨가 축구국으로 된다는 머리를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농촌, 첫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차시 성당, 마차시 성당. 네, 우리 두 번째로 가실 거예요. 미식적인 분위기가 다른 데 오스트리아보다는 훨씬 더 많고 깨끗한 곳이 좋아요. 다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오스트리아를 많이 추천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어제 거기 갔다가 오늘 여기 온데 헝가리도 좋은 것 같아요. 헝가리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고 정말 와서 재밌었고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여행 와서도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